이번 수업은 중급 과정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중급 중에서 람다라고 하는 거예요.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개념이죠. 람다이고, 그리고 요 수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중등 아마 2년차에 들어가 있죠. 이 수업입니다. 요 수업은 이전에 비기닝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요 수업을 받고, 그죠? 받고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기로는 딥다이브 인투 타입스크립트 요 수업까지 마치고 그런 다음에 이 수업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게 없이, 요 개념 없이 공부하시기는 조금 좀 어려울 거예요. 람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람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펑셔널이에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드리자면 람다 JS입니다. 람다고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머티리얼, 학습 자재 재료는 그냥 람다 요 js.com, 그렇죠? 람다 js.com의 다큐멘테이션 파트 있어요. 이 다큐멘테이션 파트 보면은 여기 설명 뭐 여러 가지 요 펑션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펑션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안 지겹게 노력해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예제들 보고. 그리고 연습 문제도 가능하면 여러 개 해서 그래서 지겹지 않도록 할게요. 근데 본질적으로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펑션들을 다 살펴본다는 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따분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꼭 익혀둬야 될 내용들입니다. lambda.js.com에 있는 다큐멘테이션을 가지고 갈 거고 여기다가 엑서사이즈를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엑서사이즈는 여기에는 이 사이트에는 엑서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또 엑서사이즈 좀 구했어요. 구한 걸 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 이 수업은 이전에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받아야 돼요.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하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니까 람다 JS가 최신 버전들은 다 타입스크립트 버전으로 작성됐어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 기간은 3개월 정도 될 겁니다. 일주일에 대여섯 시간씩 한다고 한다면은 3개월 정도 걸릴 거고 공부 내용은 이거는 람다는 펑셔널입니다. 펑셔널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펑셔널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 펑셔널 라이브러리가 람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이 람다죠. 그래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리액티브 라이브러리와는 좀 달라요. 리액티브 라이브러리 RxJS 같은 경우가 리액티브 라이브러리죠. 그리고 엑스트림도 리액티브인데 이런 라이브러리와 어떤 점이 다른지도 같이 쭉 살펴보면서 그리고 우리 실제 코딩할 때 이 펑셔널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예제들도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강의입니다.